언니네 부부는 결혼을 하시면서 지금 날까지 성격이 똑같았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고, 일부 종사를 못하고 살아라는 사주예요. 그 말은 둘이가 지금 날까지 살면서 한 결혼한 지한 7, 8년 되셨어? 아니요, 14년. 그러면 7, 8년 전부터 그냥 무난하게 사시는 건지 속에서 울화통이 올라오는 거를 참고 사셨는지 그때부터 뭔지는 모르게 신랑이 내 일을 하는 게 4, 5년 전부터 삐그덕삐그덕 거렸다고 하는데, 삐그덕삐그덕 거렸다고 하는데, 일을 두 번을, 직업을 두 번을 바꿨나요? 세 번을 바꿨나요?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처음으로 쉬는 네. 거예요. 왜이 말을 하냐면, 신랑이 작년, 재작년 그 무렵 3년부터, 내 직업에, 이동수가 들어오라는 해예요. 이동수가 들어오는 해인데, 지금 말을 하자면, 직업이 없어 보이고, 쉰 지가 한 3개월, 5개월 됐어요. 그 무렵에. 그리고 내가 지금 날까지 일을 해놓고, 그냥 자기 말로는, 그냥 너무 지쳐서 쉬고 싶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금방금방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 근데 언니, 슬슬슬슬 언니가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와. 그 말은 신랑이 한번 누워 있거나 한번 내가 하는 거를 놓으면 내가 말을 100마디 할 때까지 움직이지를 않아. 나중에는 언니가 큰 소리가 나야지 그냥 마지 못해서 올라오는 걸로 들어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 아니다 네, 말을 맞아요. 해줘야 맞아요. 걔가 점을 볼거 아니야. 진도를 나갈 거 네, 아니야. 맞아요. 응? 근데 작년, 재작년 그 무렵에, 부모자락으로 상이 당했다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가요? 제가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6년 전, 이제 6년 됐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시동생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년 전그 무렵에 부모짝으로다 그때부터 돌아가시면서 언니네 시댁에 상문이 많이 진을 친다. 지금 그렇고 신랑이 그만둘 일이 아니었다는데 직장이 하루아침에 나왔다는 게 그게 뭔 말이야?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5년 전부터 힘들다 뭐가 왔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을 못 잡았대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는데 그러니까 나올 일이 아니었대요. 나올 일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튕겨져 나왔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신랑이 내 직업을 다시 선택을 해서 마음을 잡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랑 마음을 읽어보면 전혀 직장을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말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아무 생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애기 아빠가 자기가 작년 11월 딱 그만두면서 자기는 딱 1년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1년만 자기 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강요는 안 했어요. 그거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래서 가끔씩 우리 언제까지 일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나딱 1년 논다 그랬잖아. 언니, 말 잘라서 미안해. 왜이 말을 하냐면, 순간에 언니네 부부를 집어넣으면, 이게 역할이 바뀔 것 같아요. 역할이 바뀔 것 같아.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내가 10년 벌어먹었으니 이제 네가 10년 벌어먹겠었냐? 그래서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부엌 살림하고 애 보고, 그러면서 언니네가 지금부터 풍파가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 풍파라는 거는 언니 성격, 언니 이쁜 얼굴에 얌전하게 보이시는데 언니 성격 X같아. 응? 언니 성격 X같다고. 내말 틀렸어?
참을 만큼의 참아. 어? 내가 참아줄 만큼의 참아. 근데 내 속에서 못 참겠다 싶으면 앞뒤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언니 성격을 그대로 읽어보면 씨발 그래? 내가 돈 벌어오면 되지. 그래 너 거기에서 살림해. 딱 그 스타일이야. 쿨한 성격이에요. 근데 돈 앞에서는요. 쿨한 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신랑 지금 마음을 읽어보면 너가 좀 돈 벌어와라. 내가 애 키울게. 내가 살림할게. 살림이 되게 쉬워 보이네. 앉아서 어? 앉아서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거 게임하면서 어? 내가 애들 케어하면서 장 보다가 너 밥 먹여줄게. 너가 돈 벌어와. 딱 그거야. 연병할 거.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언니 그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나 혼자 아니 저는 말씀을 끊을까 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신랑이 지금 날까지 10년 동안에 그 많은 여유를 돈을 갖다가 언니한테 풍족하게 벌어다 주지를 않았대요. 아 그런데 응. 월급은 그래요. 그러니까 응. 어찌 됐든 간에 응, 응. 거기에서 언니도 쪼개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날까지 지쳤는데 나도 노후에는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여유 있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어? 내 말 틀렸나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긴 한데 그쵸? 그래도 애기 아빠가 나 계속 놀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올해 말에는 일하러 갈 거야 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애기 아빠가 만약에 애기 아빠도 일을 하고 있고 하면 제가 밖으로 정말 애들만 맡기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 내가 일은 너 애들 봐줄 수 있는 동안은 네가 나가서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배우면서 솔직히 지금 내 상황에 취미생활 하면서 놀리는 건 아니고 저도 돈벌이를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상황이 언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랑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올 것이고 언니가 이 언변으로 사람을 휘어감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언니가 앉아 있어. 그러다 보면 언니가 사람 그 신랑보다 훨 수입이 낮고 언니 사주에는 금전이 분명히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주예요. 내가 발품을 그 파는 동안에 파는 만큼의 금전은 분명히 통장에 모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언니가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럼 벌면 그 소리는 신랑이 밥 먹다가도 무심결에 뱉었고 이 뭐 하다가도 네가 돈 벌어와 그 말을 한 열 번 내 손가락 안에는 한 거 한 농담식으로 그랬죠. 너가 집에 있어.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너보다 많이 벌겠다. 내가 10원 한 장만 벌어와라. 내가 그 유세를 너한테 다 떨이리라. 농담으로 계속 그렇게 했다가 그게 현실화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근데 나가면 돈이 벌어지나요? 충분해요. 그리고 언니는 손끝에서 재주가 많아요. 손끝에서 재주가 많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뭐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뭐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일이나 뭐 바짝바짝거리는 거나 화려한 거를 언니가 뭐를 배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지금은 사람을 일단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오일 요즘에 아로마 오일이 되게 핫해서 아로마 오일을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알려주고 교육해주고 싶어서 제가 배워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일단 많이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뭐 십몇 년을 그냥 아줌마로만 지내서 바깥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겠구나. 그 준비를 나는 네일을 봤어요. 네일. 화려한 거. 저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니한테는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꽃이나 뭐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봤지. 근데 뭐 그 부분에서는 뭐 오일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틀렸기는 했는데 가리키는 거는 맞아요. 나도 그걸 봤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그런 부분 쪽에서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언니가 이제는 달고 달았어요. 왜냐하면 불안증에 달고 달았어요. 어?
내가 이제는 뛰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바깥으로 달고 달았어.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집에서만 앉아 있으면은 속 터져 죽어요. 지금 그래도 애기 아빠 아까 말씀 애기 아빠 성격을 너무 잘 맞추셨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어서 전에는 정말 결혼 초에는 누워 있는 사람 막 일으켜 가지고 싸우기도 막 했었어요. 너는 이 상황에 잠이 오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다 부질없는 거고 힘 빠지니까 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서로 이제 그냥 거기까지 그러니까 부부의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그래도 우리는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조율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너무 겁이 났어요. 그냥 애기 아빠 성격이 있고 제가 막뭐 아까 성격이 비슷했으면 일부 등사 못한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게으른 게 어떻게 보면 신랑이 10년 동안 돈을 벌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유세를 떨어서 언니한테 지금은 당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신랑 집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언니만 발만 동동동동동 거리고 다녔었고 이제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까 어느 정도 내 손에서 조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뛰어낼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지가 여기 와서 앉아서 네가 돈 내가 돈 벌어오는 거를 그대로 너는 먹겠다 그 식이야. 그러면 언니 속이 안 뒤집어질 것 같아. 애기 뒤집어질 것 같아. 아빠가 그런 게 뒤집어지죠. 저희가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본건 없는데 그냥 연애할 때 오가면서 손금 보고 뭐 사주 봐주고 이런 걸 그냥 장난 삼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애기 아빠한테 사주가 너무 좋다고 돈이 마르지 않는다고 아니요, 근데 누가 그래요? 그러면서 40대 넘 근데 그분이 그런 소리를 저희가 연달아 세 번을 들은 거예요. 다른 분한테.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그 이렇게 마지막에 하셨던 게 돈으로 똥을 닦을 거야. 그래서 우리 40이 넘었는데 왜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저는 그냥 그게 흘러 들어가서 했는데 애기 아빠는 그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늘상 이렇게 복권을 하고. 언니가 돈 벌어다가 맞춰주려나 보다. 그 소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 말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삶이 조금 바뀔 것 같고, 언니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신랑이 안에서 내 살림을 이제는 꾸릴 것 같고, 그리고 남 밑에서 그 사람이 이제 일하는 걸 싫어해요. 애기 아빠가 여기 사람한테 싫어하고, 지쳤어. 그리고 사람들 보는 자체를 이제 싫어해요. 맞아. 뭔지는 모르게, 이게 사람이, 포구가 넓어야 되는데, 포구가 좀 커야 되는데, 포구는 커녕, 밴댕이 저리 가라예요, 지금. 말을 하자면.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를 언니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싸우자고 덤빌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러지를, 언니가 그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나 포기했어요 하고서, 침대가 내 저기가 돼버렸어. 쇼파가 내 저기가 맞아요. 돼버렸고, 거기에서 무슨 일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도 그나마 버티는 게, 밥, 뭐, 설거지 해줘! 라고 하면 설거지는 해요. 쓰레기 좀 벌어줘! 하면 쓰레기는 그 정도 벌어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해주는 사람이 근데 어딨어? 안 자기는, 그래? 나니까 이 나니까, 정도지. 어찌됐든 간에 올 수전, 내년 수전에는 언니네 집에, 사람으로 봤을 때는, 대주가, 아내 안땅이 되는 걸로 들어오고, 귀주가 나라찬 대주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뭐 역할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거는 성 어, 상관없어. 성공만 하면 언니네만 되거든요. 부부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언니가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서 사회의 바람을 물들어서 오히려 언니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나는 오히려 여자들이 돈 버는 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왕이면 대주님이 벌어왔으면 좋겠지. 근데 그러지를 않고 이미 났어요. 마음에서.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는 걸 마음을 났어.